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또 굉장히 떡상하는 비디오를 하나 볼 거예요. 이분의 인기가 이제 뭐 저는 절정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또 마마에서 수상을 한 게 또 있더라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 밀리.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 올렸죠? 원더프레임이 콜라보를 한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타텍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영어로 해석해보니까 My eyes was cracked 라고 나오더라고요. 눈이 갈라졌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피처링의 인월? 이라는 분인데 여기 뮤비에 등장하는 남자 두 명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유명한 아이돌이시죠. 연예인이고 제가 보기에 이 남자 두 분이 커플인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성 커플인 것 같아 보였어요. 보니까 가사도 해석을 해보니까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한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나와 결혼해 줄래? 근데 이제 여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남자친구가 따로 있는 뭐 약간 그런 상황들을 좀 재밌게 표현한 것 같은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프로듀싱이 스패치즈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여기 HYE? 해라고 읽어야 되나?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만들었는데 저는 이거 듣고 비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스패치즈가 워낙 잘 만드는 프로듀서라는 걸 뭐 이미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창의적인 비트예요. 저는 이거 듣고 딱 누구 생각났냐면 예전에 포레 윌리엄즈랑 채드 유거가 있었던 더 넵튠스 때의 그런 어떤 비트에서 느낄 수 있는 창의성 그런 게 막 느껴지더라고.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리가 이제 마마에서 상도 탔고 ADA 라이징에서도 주목하는 아티스트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태국을 레프레젠하는 아티스트라서 아마 이제 2021년에 얼만큼 성장할지 너무 기대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와 원더프레임이 함께한 타텍 피처링 인 월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 봐, 들어봐, 비트가. 아, 나 이런 창의적인 거 되게 좋아해. 아니, 이제 랩을 잘하는데다 모자라서 퍼포먼스 할 때 막 연기력이. 아, 이제 뭐, 니키미나즈 안 부러워. 어,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니키 미나즈가 바비 인형 바이브로 랩 배틀 때 있잖아. 톤 바꿔서 약간 그런 느낌이야.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아, 잘해 잘해.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기력이 있어야 이런 랩이 또 가능하다니까요. 아, 이제 뭐 갈수록 잘해. 저는 밀리는 워낙 잘하는 건 알겠는데 원더프레임의 벌스가 기대돼. 둘이 자매 같아. 오! 어, 이분 왜 이렇게 여기서 왜 이렇게 귀엽게 나와? 복장도 귀엽고 표정 같은 게 완전 귀여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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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했죠. 이분이 슬쩍슬쩍 랩을 뱉을 때가 있는데 이분은 언젠가는 제대로 아마 힙합 음악을 가지고 한번 나올 거야. 그런 냄새를 풍기는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팝적인 음악을 하는데 뭔가 이분은 힙합의 어프로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난 생각했거든. 아, 근데 이 두 사람의 퍼 자켓이 화면을 꽉 채우는 것 같아. 아, 결혼식 이제 가는 거야?
아 이분들 그러면은 지금 뮤직비디오의 상황에서는 이 두 사람이 커플이라는 거를 밀리랑 원더프레임은 모르는 거죠. 내가 이게 맞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 어 결혼식이다. 뒤에 이 친구가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애절해. 뭐야? 원더프레임이 신부가 아니었고 신부는 따로 있던 거야? 어우. 아 총을 쐈는데 폭죽이 나간 거죠 지금. 아 되게 웃기다 이거. 어? 아 여기서 이제 로맨스적인 상황이 나오는구나. 태국은 확실히 뮤직비디오에 약간 동성애적인 코드들이 있는 뮤직비디오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뭐 성소수자들의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반감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는지라 되게 태국 음악 들을 때마다 그런 코드가 있는 게 좀 흥미로운 거예요. 저는 틱톡 댄스용이다. 틱톡 챌린지예요. 분명할 거야. 이건 분명 틱톡 챌린지용일 거야. 근데 밀리도 워낙 캐릭터가 밝고 긍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원더프레임이 좀 더 저는 좀 긍정적인 캐릭터를 가진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모였으니까 음악이 얼마나 밝아.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밀리가 막 톤을 바꿔서 막 니키 미나즈가 랩을 뱉듯이 막 연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놀라워 보이고 원더프레임이 플로우를 완급 조절하면서 따라락 내뱉는 게 막 너무 좋더라고. 아무래도 조만간 제대로 된 힙합 음악을 가지고 그리고 또 아주 센 힙합 음악을 가지고 한번 돌아올 것 같아요. 내 추측이 맞다면 그래요. 그런 느낌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재밌습니다. 두 남자분의 어떤 동성애적인 코드 같은 거? 그런 것도 들어가서 좀 재밌는 볼만한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밀리가 이제 엄청 떡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밀리의 탤런트도 떡상하는 만큼 진짜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저는 벌스원의 밀리의 그 퍼포먼스 보고 소름 돋을 지경이야. 너무 잘해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